전자드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저희 이지도 밴드가 이번에 뮤지션 마켓 앰버서더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타믹사의 SED-10이라고 하는 전자드럼 모델을 이번에 리뷰용으로 보내주셨어요. 부시님께서는 이걸 먼저 받아보셔서 집에서 한번 좀 해보셨잖아요. 네. 제품 첫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심플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루기도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자드럼을 사용하는 그런 모양새도 되게 직관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되게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익 전자드럼의 이 모듈을 얘기하면은 전자드럼 모듈에서의 되게 작은 거인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뤄야 하는 그런 버튼도 많지가 않고 사용할 때 눌러보고 돌려보면 뭔지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에도 되게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립하기도 되게 편했고요. 전원과 아래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UPG라고 뜹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USB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이제 펌웨어를 할 수 있고요. 드럼 소리가 추가될 수도 있고 소리가 더 퀄리티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볼륨 노브 아래쪽에 메트로놈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메트로놈이 켜지고요. 그리고 메트로놈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인분들이 전자드럼을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가서 설치를 해드리곤 하는데 이 전자드럼은 조립하기가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보통 전자드럼을 배송받아서 그것을 조립하는데 보통 적게는 30분에서 설정하고 모아오고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 드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정할 필요도 없고 조립하기도 아주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자드럼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연습실을 따로 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 쓰는 건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음이 없는 건데, 가정용 전자드럼 중에도 이거는 비터리스 페달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전자드럼이라고 해도 집에서 쓰기에 많이 시끄럽거든요. 보통 전자드럼이 아래층에서 소음으로 많이 얘기가 올라오는 경우는 이 페달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 비터리스 페달을 차용을 해서 가정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전자드럼에서 또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벌 초크 기능인데, 심벌 초크 기능이 뭐냐면 심벌을 치고 심벌을 손으로 잡으면 이제 리얼 심벌을 칠 때처럼 소리를 뮤트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기능은 저가형 전자드럼에서 좀 보기 힘든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조잡하거나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래쉬 심벌만 초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라이드 심벌도 이렇게 초크 기능이 되고요. 라이드 가운데 주변에 볼록 나오는 걸 라이드 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리를 인식을 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소리가 좀 크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장점이 극대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뮤지션 마켓에서 보내주신 삼익의 SED10이라는 모델을 리뷰해봤고요.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전자드럼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기에 엄청 많은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숙련자분들도 쓰기에 정말 좋은 드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삼익 SED10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시님. 그 진짜 솔직하게 주변에서 전자드럼으로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이제 좀 드럼 초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50만원 아래에 전자드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 모델을 추천하실 거 같나요? 저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50만원대 이하에서는 저는 이 드럼만큼 깔끔하면서도 잘 나오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이런 모델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 가격대의 기능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